천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부부 두 쌍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여성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촌 형제 부부 사이로 피의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은 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의 한 길거리의 모습입니다. CCTV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쫓기고 이를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13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두 명은 숨지고 나머지 남성 두명 역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부부들은 서로 사촌지간으로 알려졌으며 식사를 한후 밖으로 나오다 이전에 시비가 붙었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러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저희가 대면 조사할 정도의 상태가 대면 조사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는 더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의자 A씨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글이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